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프리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가워요. 오늘 원래 희은 언니가 오기로 하셨는데 희은 언니 개인 집안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또 희은 언니의 멋지 않은 특급 게스트 미미양을 모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워낙 이렇게 한 카메라에 당기는 거 워낙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하연 이랑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우리 오랜만에 먹방이죠? 그쵸? 안 그래도 순대 말고는 없었지. 신림도 이사 가기 전에 순대. 순대 그 다음에 잠깐 비춘 거는 우리 그 전주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 맞다. 전주에서 맞다. 그때 근데 그때 나만 비쳤어. 그래? 아니야 우리 셋이 비쳤어. 아, 나 혼자 내가 하고 찍었어. 항이도 자기 혼자 하고 찍고 먹고. 아니 라이브 말이야. 아 그런가. 기억력이 안 좋으시군요. 아, 그러니까 합동 영상으로는 그쵸. 신림 이후에 오랜만입니다. 영상은 신림 이후는 왜냐면 가끔 미미랑 같이 먹방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도 댓글도 막 같이 보고 싶다면서. 근데 우리가 사실 다 서로 일이 있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이렇게 뭉치기가 힘든데 네. 제가 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한 걸음에. 왜냐면 오늘 또 하이 언니가 뭐를 준비하셨죠? 오늘 또 중복이잖아요. 저 초복에 닭 드셨어요? 안 먹었어. 치킨 먹었겠지. 근데 뭐 먹었지? 몰라. 아무튼 안 먹었어. 맞아. 그래서 저도 못 먹어가지고 네 닭 볶음탕을 도리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일본 잔재. 아 진짜? 닭 볶음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미가 온다고 그냥 저 혼자 먹었으면은 먹었을 텐데 저희 또 총각무 썰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부추 이제 김치장님 저랑 묻혀가지고 이게 진짜 총각이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 총각. 총각 하나 좀 소개시켜줘봐. 너 소개시켜줬어 내가 벌써 먹었지. 너 소개시켜줄 남자 있어 내가 벌써 먹었지. 잘한다 잘한다. 네. 자 우리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양보 없다. 말모. 다리 있는데? 다리 먹어. 아니 언니 먹어. 있어. 어제 두 마리라 다리 네 개일 거야. 오늘 미미 옷 너무 예쁘게 입었죠? 맛도 맛이. 맨날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어머 밥 미울 거 잠깐만. 맛있다. 이거 언니가 다 직접 한 거야? 응, 내가 했지. 망고 드세요. 콩국이 더 왔습니다. 아니, 그 카카오 장보기에 그 복날이라고 닭이 싸게 올라온 거야. 4,580원인가? 요즘 닭이 되게 싸대잖아. 치킨값만 올라가고.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엄마가 요리를 잘해요. 에이, 근데 요즘 뭐 백종원 레시피 보고 다 따라하면 되지. 그런 거 그래. 백종원 씨가 최고야. 먹어. 통어김치 맛있다. 밥 먹고 좀 있다가 복숭아랑 자두 있거든? 그것도 먹자. 디저트 먹자. 요즘 디저트도 과일 되게 많이 먹더라. 보면 일부러 먹으려고 그래. 과일을 평상시에 잘 안 먹으니까 디저트로라도 좀 먹으려고 그래요. 대화가 주부들의 대화 같아. 유명한 뻑뻑살. 나 뻑뻑살 싫어해. 둘다 싫어. 이거 먹어야겠다. 아, 언니도 싫어해. 아니 닭을 골랐는데 위에는 뻑뻑살 있고 밑에 너무 싫어. 밑에 김살 요만큼 있는 걸로 내가 보고 고른 거야. 희은 언니랑 먹을 때는 희은 언니가 뻑뻑살 좋아하거든. 아 진짜? 내가 뻑뻑살 주면 희은이 다 먹거든. 맛있어.
너 한 마리에 4천 얼마라고 했으니까 두 마리에 만 원도 안 됐지 뭐. 그치. 5천 원이 안 되니까 여기 4,890원? 어서와. 근데 카메라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뭔가 좀 여기다 맞춰야겠다. 어떤 카메라? 카메라 렌즈를 여기다 채팅창 봐. 보면 돼. 김치는 어떤 식인가요? 어디 건가요? 이거 김치가 어떤 식이냐고요? 전라도식이죠. 우리 엄마가 남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역시 역시 밥은 콩이랑 잡곡을 다 넣은 게 아니고 제가 조랑 그 현미가 살 빠진다 그래가지고 조랑 현미 콩 이렇게 넣었어요. 밥 너무 맛있어. 딴 거는 그 얘기 한다는 게 다 안 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나 전라도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 왜냐면 우리 전주 갔을 때 너무 맛있어 먹었잖아. 내가 전주에 가서 안 먹던 평생을 안 먹던 간장게장을 내가 먹었다니까. 물론 조금 먹었지만 진짜 먹을 정도였어. 진짜 너무 맛있어. 간장게장 메인인 데 갔거든. 너무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고추 묻힌 건 안 써. 근데 난 좀 쓴 것도 좋잖아. 향나면서 좀. 알찐하게. 그런 거 맛있지. 고추 삼겹살 이런 거. 그 기름에 튀기듯이 고추를 막. 맞아 맞아. 김치 볶아가지고. 아, 맛있어. 밥 먹으면서 삼겹살. 우리는 밥 먹으면서 디저트 얘기하고 그럼요. 디저트 먹으면 다음에 저녁에 뭐 먹을까 생각하고 말 뭐예요? 딱딱. 아 저희 거실이 에어컨이 거실에 있어가지고 선풍기 틀어놨어요. 좀 소리 들려도 양해 부탁드려요. 우리 살아야지. 더워서 안 돼. 돼지 두 마리가 한 공간에 있는데 선풍기를 안 튼다는 거는 에어컨만 튼다는 거는 그 말이 있을 수 없어요. 너네만 에어컨 빵빵하게 들고 뭐 이거 시청하니? 우리도 빵빵하게 들고 뭐 빵해야지. 그 원래 에어컨이랑 선풍기랑 같이 틀어야 효과가 더 효율적이야. 전기세도 그렇고. 전기세 얼마 나오니? 나 이번 엄청 많이 나. 얼마? 11만 원. 11만 원 많이 안 나온 거야. 누진 때 나 붙는지 안 붙는지 모르겠어. 예. 나 전에 돈 30만 원 넘게 나왔어. 전기세만. 말 안 해. 뭐 하는데 그렇게 나와? 몰라. 각 방마다 에어컨 설치했나 몰라. 우리 주댕님께서 1단위는 귀요미. 감사합니다. 나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전집에 슬림 살 때 15만 원? 그치, 보통 10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에어컨 더울 때 틀고 많이 쓴다. 안 틀고 이러면 밤에 안 틀고 그러면 그 정도 나오고 거의 하루 정도 그러면 30 넘게 나오죠. 진짜 나 하루 정도 틀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에휴. 이제 약하게 틀었겠지. 온도 설정도 중요해. 계속 파워. 18도? 파워. 그니까 25도? 18도. 그렇지. 근데 좀 건물마다 좀 차이가 있나봐 전기세가. 아니면 뭐 소비 효율이 1등급이겠지. 아니야 3등급이야. 어? 근데 왜 싸게 나왔어? 응. 신고해야겠다 다시 조사하라고. 아니 어디 차별하나요? 어디는 30만원 어디는 10월만원밖에 안 주고? 수기야 적당히 해. 쳐낼 수도 있어. 감자 넣어서 감자랑 그 뭐지? 당근, 양파 이렇게 넣었어요.
맛있어. 아 근데 뭐 에어컨 크기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 뭐. 맞아. 이번에 뭐 누진수 없어진다 그러긴 하는데. 제발. 그게 아직 통과된 게 아니고. 이제 법안이 아직 된 게 아니고 이제 막 추진하는 중이라 내가 봤을 때 올해는 안 될 것 같아. 내년? 그렇지. 아 이번에 먹방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방 규제야? 그거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뭐지 사실이 아니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어 그냥 누리꾼들이 하는 얘기라고. 다행이다. 먹방 규제할 필요가 없어. 말이 안 됐어 솔직히. 감사해요. 어차피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 하는 사람도 많잖아. 맞아. 그래서 아 원룸이랑 오피스는 또 누진세 대상 제외예요? 어? 오. 그럼 투룸부터 누진세를 내는 거야? 이마 밥 오랜만에 먹지 않아 너? 응. 밥 오랜만에 먹지. 아니 나 맨날 해 먹잖아 나. 아 진짜? 응. 굳이 어제는 내가 김치찜도 했는데잖아. 오 아니 왜 안 그러면 너 팬들이 와가지고 걱정하더라고. 이미 배달 음식만 많이 먹는다고.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매번 오해를 하는데 집에서 먹는 모습 안 보여줘서 그런 거야. 이게 방송할 때는 주로 이제 뭐 시켜 먹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게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야 스파게티가 제일 쉬운 거지 음식 중에. 스파게티 겁나 심하. 그냥 면 삶고 양념만 해줘. 양념 토마토 그 페이스트만 넣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요즘 소스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소스 붓고 그냥 달궈주면 그냥 면 넣고 좋다. 근데 거기서 더 맛있게 먹으려면은 토마토 있다. 큰 토마토 좀 부담스러운 방울토마토 칼집 내가지고 그 소스 끓일 때 같이 넣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대충 부숴주면은 토마토 그 맛이 더 많이 나요. 그리고 이거 닭볶음탕 레시피를 알려달라는데 인터넷에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된장 한 숟가락 풀어가지고 먼저 처음에 끓일 때 잡내 좀 없애줘요. 원래 간장이랑 고추장이 베이스인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더라고 처음에. 레필프라님 5점으로 평가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쩐지 된장 맛이 좀 나는 것 같더라. 맛있다.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랑 유튜브 동시 송출 중인데 유튜브가 아프리카에 비해서 채팅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이게 올라오는 속도대로 읽는 거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읽어드릴게요. 생강을 왜 넣어? 생강? 생강 닭도리탕에? 생강을 넣어? 잡내 잡으려고 넣은 거 아니야? 뭐 잡내는 소주나 뭐 근데 청주로 담아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생강? 전 요새도 생강 잘 안 넣어요. 근데 생강 넣으면 오히려 양념 맛이 너무 생강에 세게 나가지고 너무 생강생강해. 나 한번 먹고 가야 될 것 같아. 생강생강 따라 불러? 아니 미미가 오늘 갑자기 전화 와서 그 합방을 한게 된거야. 좋은 언니 돕지. 언니들이 항상 잘해줘가지고. 에이 잔소리를 더 많이 해요.
그건 그래. 사실 미안해. 미면상은 미안한 것들이 많아. 근데 그만큼 생각을 해주니까 그러는 거지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냥 단정이었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해. 오늘 방종하고 잠깐 쉬었다가 뭐 잤던가 아무튼 아침에 표 있으면 영업으로 가자. 어차피 저도 쉬고 유민도 쉬거든요. 유민은 주말 다 쉬지. 전 토요일 날 쉬니까. 마늘은 넣었지 당연히. 이어폰에서 무슨 소리 들리니? 뭐 음악도 했어? 마이크 소리. 아, 내 목소리 들리게 해놨구나. 선풍기랑 소리 간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쓰면서 모니터를 하고 있었대. 자, 앞에 있는 건 고추야, 고추. 고추 김치. 그거 톱니밖에 뭐야? 오늘 중복이야, 중복. 치팅데이가 아니고. 살도 안 좋으신 분들은 톱니밖에 뭐야 누르시면 바꿀 수 있어. 이거 감자 주먹. 이게 일부러 내가 낮에 한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한나절, 반나절 정도 전에 하잖아? 그러면 감자랑 고기 양념이 싹 된단 말이야. 그러네. 그래서 그 맛이 더 있지. 진하지. 진짜 그러네. 양념이 좀 많이 배네. 배지, 감자에도, 그치? 겉도는 느낌이 아니야. 묻힌 게 아니야, 그치? 스며들어. 화질 360이에요. 계속. 아까도 안 좋으면은 여러분들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먹방 끝나고 업로드 바로 하시죠. 아침에. 아침에 업로드 하니까 그때 보시면은 좋은 화질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래픽 카드를 못 바꿨어. 아니 요즘 그래픽 카드 비싸더라. 비싸. 한 40돈 하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는 비싼 것도 아니야. 방송하는 사람들은 화질 올리려면은 특히 생방송도 같이 하고 하려면은 1060Ti 정도 사야 되더라고. 최소. 맞아. 40, 50 해야. 그래픽카드 비싼 거는 하나에 2,300 해.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럼 게임방송 하시는 분들 쓰겠다, 그치? 나 하준이께서 두 분이서 같이 보니까 기분이 좋다며. 좋다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아니 저는 자주 보고 싶은데 미미가 집밖을 잘 안 나와요. 얘가 집밖을 안 나와가지고. 원래 이런 거 평소에 잘 안 닦아주시잖아요.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너무 카메라 앞이라고. 그래도 제 영상에 출연하시는데, 그죠? 게스트니까 챙긴 거예요. 그럼. 내가 나오면 조회수는 장담되다니. 쓰레기통 어딨어? 아, 어딨나? 다 키우게. 아, 저는 밥은 여기까지 먹고. 고기 좀만 더 쏟아 먹다가. 살 10kg 정도 빠졌어, 10kg. 아, 엄청 빠졌다. 목살 먹지. 많이 줄어들었지. 그러네, 전에 비해는 많이. 근데 이렇게 들지 마, 이렇게 내려가. 그러네, 좀 줄었네. 줄었어. 운동도 하시나봐요. 식이요법만? 아침에만.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 낮에는 못하고 아침에만. 그래서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요즘 해도 빨리 떠요.
그래가지고 어, 너 너무 빨리 떠. 너무 빨리 떠. 5시면 떠. 5시가 뭐야? 3시 반에 가. 3시 반. 그리고 동네는 좀 위험하잖아. 그 강가 이런 데는 좀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 있죠. 아파트 단지는 안 무섭더라고. 그치. 카메라 있고 하니까 수위 아저씨도 있고. 딱 두 마리. 닭 두 마리, 당근 하나, 수미감자 세 개. 무슨 소리 들어갔다. 음식도 저렇게 해요. 먹방 할 때 빼고는 가급적이면은 식단대로 먹으려고 해요. 부추 너무 맛있다. 맛있지? 막 아삭아삭하지? 식감이 너무 좋아. 아, 부추가 진짜 너무 맛있어. 우리 할머니도 전라도 분이신데, 전라도 음식을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해. 전라도 내가 전주 놀러 갔을 때 몰랐어. 우리 할머니가 전주 분이셨는지. 아, 진짜? 응. 근데 알고 봤더니 군산이 전라도더만. 아닌가? 전라도인데, 전라도라고 하기 애매해. 경계는 전라도가 아닌데 익산, 군산 이런 서울이랑 가까운 데는 전라도라고 하긴 좀 그래. 그래? 전라도는 그러니까. 맞는데 아무튼 전라도 분이시라고 우리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떤지 약간 좀 전주 여행 갔을 때 진짜 음식이 너무 맛있어. 맛있지. 그래서 그런지 부추랑 이 총각김치도 그렇고 너무 잘 맞아. 부추 잘 익었어요. 덜 익었어. 그래서 맛있는 거야. 덜 익었어. 아삭아삭해서. 근데 부추는 생으로도 먹잖아. 그래? 아, 맞네. 생으로 먹잖아. 부추도 먹는구나. 살짝 익었어. 이거 부추김치 담근 지 일주일 좀 넘었거든요. 한해. 얼마 안 됐어. 전라도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울이랑 가까운 지역들 있죠. 그런 데는 약간 서울이랑 경기랑 그 애매하듯이 시골 특유의 그게 안 남아 있다는 거지. 전라도는 맞지 지역성. 광주에서 일해봤어. 광주도 맛있어. 떡갈비랑 뭐. 아, 광주도 맛있는 게 있어. 맛있는 거 하나. 하면서 광주를 한 번도 안 가봤어. 좋네요. 언니는 해남도 가고 다 가봤지. 언니 지방에서 일을 많이 했잖아. 완도 아세요? 완도도 좋은데 땅끝이라. 완도가 땅끝 마을이 있는데. 아니 거의 해남이고요. 완도는 섬이야 섬. 제주도에서도 들어가는 섬. 해남도 한번 왜요? 완도 땅콩 아이스크림 유명하잖아요. 나 이거 한번 구워 먹어야 돼. 편하게 먹어, 편하게. 이거 뚫었나 봐. 야, 많이 먹었지. 한 공기 이거 지금. 다리 세 개 먹은 것 같은데. 맛있는데. 언니가 위가 줄었어. 덥진 않아요. 에어컨이랑 선풍기랑 같이 틀어놨어요. 저도 평상시엔 안 틀는데 방송할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안 틀 수가 없어서 사실. 조명에 마이크에 막 계속 말하니까. 맞아. 계속 막 계속 움직이고 막. 말 안 할 수가 없고. 네. 에어컨에 안 틀 수가 없고.
맵지 않았어. 안 매워. 매운 거 못 먹었지. 에 매운 거 없지만. 아 근데 매운 것도 종류가 있잖아. 너 그때 깻잎이 샀잖아 소스. 그건 나 한 번 그렇게 뿌려 먹고 다시는 안 먹어. 아 진짜? 요리로 썼는데 도저히 깻잎이 나 못 먹겠어. 매워. 막 화나. 매워서 화나. 내가 부티 다 먹을 것 같아 어떡해. 먹고 나면 진짜 많아. 야, 부추 한 단에 1,150원인 것 같아. 당구분 되죠. 아무런 날이 힘들어. 이현정님께서 전라도랑 서울이 어떻게 가까워요? 하시는데. 네, 알겠어요. 다음 똑똑 박사님. 니까지 거기서 나한테 말팔로 얘기를 하고. 김치는 엄마랑 저랑 같이 담가요. 아 근데 부추는 한번 담그면 너무 힘들어. 나 이거 막 뿌리 씻어야 되지, 막 벗겨야 되지. 부추가 뭘 벗긴다고요? 아 그거 그건 쪽파고요. 아 쪽파 헷갈렸어. 부추 얼마 쉬운데 설렁설렁 쓸어가지고 액젓에다가 다진 마늘, 고춧가루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그냥 무치면 되는데 얼마나 쉬운데. 내가 부추는 법 좀 알려줘. 부추야겠다. 그래. 금방 하지 부추는. 가늘어서 씻기 힘든 거는 어떻게 씻냐면은 물에다 푹 담궈. 담궈가지고 슬렁슬렁 흔들면서 씻어. 그러면은 이상하게 안 떨어진 건 금방 떨어져요. 근데 요즘 다 씻어서 나와 마트에서. 요즘 마트 얼마나 깨끗한데. 그래도 좀 그런 건 있잖아. 아무리 씻은 어쩌고저쩌고 씻은 뭐뭐 하고 팔아도 괜히 집에 와서 한 번쯤 씻지 않아? 씻어 먹기면 좋긴 한데 좀 뭔가 좀 결벽증 있으시면은 뭐 어쩔 수 없어. 이온 음료, 이온 나오는 그 세정기에다가 EM 뿌려가지고 뜯으세요. 난 찝찝하더라고. 타 스트리머 언급해주지 말아주세요. 저희 방송은 기마이, 팡이, 미미, 마즈니, 딱 하빠즈미, 차밍까지 언급할 수 있고 나머지 뭐 못 하려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밥만 잘 처먹었으면 잘 처먹으면 그럼 뭘 또 뭐 하려고. 너는 이렇게 일들을 만들라 그러니 어떻게든 뜨고 어떻게든 하죠. 어? 수저 언급하지 말라는 사람들을 일을 꺼내가지고. 아 그래요? 저도 한 번씩 그냥 물로 대충 씻긴 하는데 정말 막 아예 그냥 살 때부터 그쵸 막 되게 지저분한 건 안 사게 됐잖아요. 딱 깨끗한 거 사서 물로 설렁설렁 씻어요. 우리가 조만간 또 모여가지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커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중간 가자고 내가 단톡방에 어? 글을 써도 다들 뭐 바쁘시다는데 뭐. 근데 진짜 맞기가 힘들어 맞추기가. 왜냐면 나는 나오기 나는 나오기 귀찮아서 안 나오고 난 나가기가 진짜 웬만하면 안 나가거든. 그냥 파니 언니는 막 이것저것 막 바쁘니까. 파니가 바쁘고. 하는 것도 하는 대로 바쁘고. 생이다, 생방이다. 하진이 감사해요. 아 우리가 합방을 급작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나마 제가 구로라 미미가 인천이고 거리가 그래도 그나마 가까워가지고 바로 만나서 합방한 거예요. 야, 꿀맛이야 꿀맛. 맛있다. 내가 아까 맛있게 먹는다는 건 진짜 맛있어.
네, 왜냐면 언니 요리를 평소에 되게 좋아해가지고 맨날 먹고 싶은데 내가 나가기가 귀찮으니까. 근데 나는 사실 막 그러거든 미미한테. 얘 언니가 밥 해줄 테니까 놀러 와. 그러면 사실 낮에 저는 편집을 제가 보통 이틀에 한 번 걸로 하고 하기 때문에 쉬는 날 하루 빼고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뭐 안 오는데 뭐. 언니보다 게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데 뭐. 얘는 딱 얘 같은 애 만나야 돼. 진짜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주는 애랑 그런 남자 만나가지고 고생해봐야 돼. 알지? 그래 누가 그래 와 이런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때 느끼는 거야. 괜찮아. 중간에 한번 또 키고 먹으면 돼. 아 바로 먹혀? 이게 카메라가 열이 나가지고 꺼지는 소니의 단점이야. 소니 미러리스의 단점. 그래서 열이 이제 지가 떨어지면은 또 키면은 켜져. 기수 그냥 없애자. 어? 기수 돈도 안 되고. 돈 안 되면 착하기라도 해야지. 그치? 기수 살려놓을 필요가 없어. 너무 요즘 도가 지나쳐. 진짜 기수 또라이 새끼 환희 팬인데 맨 처음에는 재밌게 해가지고 뭐 놀았거든요. 서로서로 그리고 바이스님 깍경자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경자랑 저랑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둘이 서로 연락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좋게 헤어진 건 아니고 좋게 끝났어요. 그냥 서로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래 경자야 너는 너 방송 열심히 하고 경자도 저한테 언니 방송 열심히 하고 우리 나중에 더 좋게 만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서로 씨발하고 제가 나오고 한 게 아니야. 그거를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굳이 바이스님께서 깍결장님 팬이신 것 같아요. 그치? 계속 몇 번을 얘기하셔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알았죠? 딱 두 마리 있어. 사실은 세 마리를 사가지고 엄마랑 나랑 먹었어. 오늘 아침에 그 먹고 두 마리를 이제 먹방하려고 빼놓은 거야. 밥도 있어요 하나. 다 먹었다. 두 공기 입된 거야? 하나 더 줘?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다 비벼 먹으래 국물에. 하나 더 줘? 나 배불러. 나도 사람이야. 아니 하나 더 달라면 주고 밥. 지금 두 공기 더 있어. 우리는 얼려서 푼 다음에 바로 얼려버리거든. 다 봐하고. 경자랑 나는 둘 다 기에 세서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게 아니고 서로 표현 방법이 둘 다 거치니까 좀 털털하니까 그냥 서로 열심히 하자 이러고 이제 연락 안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사실 오늘 내 식단대로 하면은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사실. 밥을 두 번이나 먹은 거라. 몇 시에 먹었길래? 아니 나는 원래 밥을 한 번 먹고 나머지는 이제 콤프레크 우유 말아서 먹든가 칼로리밥 먹든가 고구마 먹든가 하거든. 근데 밥을 두 번 먹었잖아 지금.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밥 맨날 먹어 얘들아. 왜 그래? 되게 탑인지 바텀인지 모르겠어요. 귀여운 사람 보면 탑하고 싶고 남자다운 사람은 바텀하고 싶어. 너는 잡식이라고 그런 거야 그냥. 미친년아. 네가 무슨 탑이야 바텀이냐. 올해 그냥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잘생긴 사람 보면 설레고 귀여운 사람 보면 또 설레고 잡식이구만. 남자면 다 오케이구만. 잘생기면 다 오케이구만. 올해 그냥 올 한쪽에 지우치지 말고. 맞잖아 오늘. 맞잖아 누굴 봐도 꼴리는 거. 올해 하지 뭐 무슨 때짜랄 거 맞짜랄 거 고민하고 있어. 그럼요. 랜덤 하세요 그냥. 오늘은 뚫고 싶다 공격하고.
그럼 요즘 근데 네. 점점 추세가 그 성소수자들이 한쪽만 원래 그래. 뭐 그 탑 부츠 아니 뭐 부츠 뭐 그런 거 뭐 공격 바탕 이런 거 정하지 않고 요즘은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이러더라고. 어 내 친구들 보니까 저도 이반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냥 이반 생활을 했었어요 저는. 어 이 뭐, 이런 건지 모르고 어 나는 근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도. 근데 친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요즘 물어보니까 요즘은 게이들이 다 알지 마른 애들도 장근육 있고 다 근육을 키운대. 다 기본적으로. 남자다워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점점 이제 바뀐 거. 옛날엔 끼스러운 애들이 이제 안 팔리고 그때가 아니야. 어 끼수인 절대 안 팔려. 요즘은 다 남자 같고 어 대신 이제 침대에 올라가면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여자들도 진짜 뭐 저희들 M2F라고 하잖아요. 남자에서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 반대로 여자에서 남자가 된 트랜스젠더는 FTM 어 그쪽으로 가는 거고 레즈들은 그냥 다 이쁘대 요즘은. 어 대신 이제 뭐 쇼컷에 이제 좀 보이시하게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 다 이쁘대 요즘 다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 남자는 남자다운 쪽, 여자는 여자다운 쪽으로 가더라고. 아니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더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왜 그래. 먹어 맛있게 먹어. 성형수술 하려고 하는데 주사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야 눈 깜빡하면 끝나겠어. 성형 무서운 거 없어. 나도 겁 많은데 눈 깜빡하면 끝나. 아니야 하지마. 음성이요 모터롤 그 못생기게 살면 되지. 주사가 무서운데 어떡할 거야. 성형하면 주사 존나 맞아야 돼. 맞잖아. 그 치료 끝나고도 만약에 염증 생기면 염증 주사 또 맞아야 되지. 뭐 주사 맞을 게 하루 이틀이야. 그거 못하겠으면 하지마 그냥. 그대로 사 못난으로 사는 거지. 대신 그거를 이겨내면 이뻐지는 거고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지. 아직 덜 아파봐서 그래. 그치? 더 한번 못생기기 때문에 뒤어봐야 주사 따위 무섭지 않다. 어. 주사 10개 꽂아도 높지. 이쁘게만 해달라며. 다 봐줄까? 딱 좋아. 근데 좀 이따 복숭아랑 자두도 먹을 거라. 배 남겨놨어 공간. 어? 디저트 공간 남겨놨어. 어머 잘했다. 아 닭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긴 줄 알았더니 그래서 혹시나 질길까 해가지고 우유에 살짝 담가놨거든? 근데 살 자체가 질긴 닭은 아닌 것 같아. 할인 거 그냥. 할인이 제일 무난해. 아니야 못생겨도 성형하면 이뻐져. 요즘 그런 세상이야. 요즘은 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성형하러 가잖아? 그러면 3D 그 무슨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다 올려준대. 그 시뮬레이션 이런 걸 다 해준대. 맞아. 옛날 같이 막 숟가락 갖다 눈 째고 이런 게 아니고 자 이만큼 떼준다 이런 게 아니고 숟가락 언제 짝이야. 아니 숟가락 비싸게 생긴 거 있잖아. 그런 건 세상이 아니고 난 3D 시절인데? 네? 난 3D 시절인데? 뭐 3D 같네. 입체적이네요. 입체 뒤집어지네요. 그래가지고 아 요즘 그 시뮬레이션을 한대. 그러니까 하고 나면은 이제 거의 비슷한 거지 한 뭐. 후의 모습이 예측해서 해서 만들어준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좋다. 세상 주어졌다. 그치. 근데 나는 성형은 솔직히 자기 얼굴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해. 그래서 성형 요즘은 흠이 아니잖아요. 능력 있으면 하는 거고. 관리지. 근데 내가 양념을 짜게 안 했어. 밥없이 먹어도 되지 사실. 중간에 감자 먹고 하면. 다 먹었다. 배불러. 자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잘 먹었습니다. 아우 그거 안 했네. 어디서 요걸로 잘라서 붙이면. 약간 잘 먹었습니다.